대한민국을 각선미 신드롬에 빠뜨린 소녀시대. 소녀시대 각선미 탄생지 전격 공개. 한눈에 봐도 소녀시대 완전 출몰지요. 소녀시대 몸매를 만든 장본인 김수창 트레인. 아 그럼 언제부터 소녀시대가 여기서? 저희는 데뷔 전부터. 데뷔 전부터요? 예. 아홉 명 다. 아홉 명 다. 예. 야. 그러면 소녀시대가 일주일에 원래 운동을 하게 되면 몇 번 정도 여기 오나요? 뭐 그러니까 활동이 없을 때 많이 올 때, 자주 올 때는 일주일에 뭐 네 번 다섯 번도 오고요. 일주일에 4회 이상 소녀들이 찾아온다는 고급 정보 입수. 아, 소녀시대 중에서요 이 부위별로 어디가 제일 이쁜지 몸짱을 뽑는다면 티판 양이 이제 꿀벅지로 굉장히 유명했었고요. 뭐 제시카 양도 골반이 또 굉장히 있었고요. 그다음에 유리 양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주목을 받았던 복근. 네. 네. 복근 유명하고 일단 유리 복근 한번 배워보실까요? 유리 복근이요? 네. 그럼 저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? 뭐 한 20년 정도 하시면 남창이 유리뼈 복근에 도전. 12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소녀시대 유리의 11자 복근이 탄생했다. 네네. 손잡이를 잡아보시고 자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팔을 쭉 뻗어보세요. 예. 쭉 뻗어서 허리 펴시고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내뱉으면서 배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밀어내십니다. 쭉 하나 고개 드시고 천천히 쭉 더 오케이. 자 두 개 더 쭉 천천히 가고 아이고 잘하니까 두 개 더. 벌써부터 힘들어 보이는 남창희. 한계에 부딪혀 보이는데 소녀시대 유리 복근 운동 남자도 하기 힘든 하드 트레이닝. 소녀시대가 집에서 훌라후프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집에서 TV 보면서 가만히 보는 것보다는 훌라후프를 하면서 뭐 TV를 보시는 게 뭐 훨씬 더 몸의 건강에는 좋겠죠. 아 그렇죠. 그러면 훌라후프로 좀 뭔가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운동법을 가르쳐주시면 스튜디오에서 우리 형돈 형이랑 태풍권 씨랑 제가 좀 가르쳐주려고. 정형돈 씨랑 대포콘 시간이 또 등치가 좋으시잖아요. 네. 네, 못하는 걸로 해주세요. 못하는 걸. 플러프를 돌리면서 한번 해보실게요. 네. 올리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팔꿈치 떨어지면 안 됩니다. 팔꿈치 모으시고 이 정도 간단한 거. 이거 같은 예. 가슴에요? 예. 가슴과 팔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허리 숨도 차고 근육도 쓰이고 우리. 저기 형돈이 형 데프콘 씨 그거 뭐 잘 지내세요. 잘 지내세요. 저는 여기 좀 머무르겠습니다. 네 가세요 이제 가시고 우리 소녀시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죠. 네 차 한잔 하는 데 있습니까?